그럼 거긴 뭐 그럼 우리 어색해 하잖아? 회원제야? 아니 회원제 아니죠. 그럼 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 거기 아니야? 어? 무슨 저기로 연간 얼마씩 아니, 내면 입회비가 있어요. 연간 얼마씩 아니, 내면 있어요. 입회비가 뭐. 있어요. 한 1,100만 원씩 있는데 아니 그래서 오빠랑 방송에서 오빠를 받고 내가 돌싱 포맨 진짜 자주 보는데 오빠가 막걸리를 너무 좋아해서 좋아하지. 나 했던 프로그램에 나와서 막걸리를 10개를 깔아놓고 브랜드를 다 맞추고 맞췄어? 와, 진짜? 맞췄어 맞췄어? 맞췄어? 정도야?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물어봤지 오빠 그럼 안주는 뭐 해먹었더니 두부김치 그렇게만 드시고 응, 제일 많이 먹는 거 진짜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 보면서 아 그래서 아, 만약에 우리 집에 오면 좀 요리도 좀 이렇게 가르쳐주고 좀 해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오늘 제가 뭘 가져왔어요. 아유, 참, 아 진짜? 뭘 가져와? 근데, 뭘 가져와? 근데 사실 아니 그래서 한 개만 내는 거야. 그냥 오빠가 이제 포차를 차렸으니까 한 끼를 먹더라도 잘 때려 먹자. 야 이건 그림이네. 이건 찍어야 돼. 이건 찍어야 돼. 오 잘 붙였어, 잘 붙였어. 오 맛있겠다. 오 맛있는 냄새 나. 나와라 오게 수. 와 훌륭하다. 고기 요리할 때 무조건 술을 넣거든요. 네가 해주는 건 다 맛있어. 아유, 어려워요.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아니, 이 정도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만 원으로 안주 세 개를 나와야지. 어, 진짜? 어, 만 원인데? 아이, 부러워. 적셔. 어, 진짜? 만 원인데? 아이, 부러워. 마트에서 만 원 주고 산 다음에? 응. 만 원으로 안주 세 개. 어, 최고지. 그러면 원가 3,000원이라는 얘기 아니야. 재료가 조금. 오빠, 이거 꺼내서 다들 오, 너무 고급스럽다고 이게. 아, 진짜? 진짜로. 무슨 소리야? 새우깡하고 저 그냥. 아니, 새우깡 옆에 그 명란, 백명란도 있고. 응. 오이. 오이하고. 깡통 햄. 오이하고 감자하고. 감자. 뭐지? 근데 감자는 이 정도 필요 없어. 딱 두 알만 있으면 돼. 아니, 그래서. 아유, 이걸. 진짜 간단하게. 감자. 왜냐면 준호 선배 우리 집에 자주 와서 내가 알잖아 배달 음식 없으면 집에 있는 거 후딱 꺼내가지고 안주 하잖아요. 그럼 그럼 여기 목포거든요. 음식이 또 맛있어. 아, 진짜. 아, 어머님 또 그 음식점 하셔가지고 예전에 요리하는 거 좋아해. 요리를 잘해. 그럼 뭐 그럼 일단 기본기는 있는 거야. 아 새우깡 그냥 먹으라고 바다로. 아니요. 요걸로 세 개가 나와요. 아 진짜? 뭐야? 뭐 하는 짓이야 요? 아 진짜? 뭐야?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저 이거 진짜 집에만 오면 응분해가지고 아이고 집에 여자만 오면 갑자기 뭘 이내고 싸고 야 아니 그 집에 잠깐만 뭐 하는 거 갑자기 진사람 진사람 같아 깜짝 놀랐네 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한테 파는 거예요? 아니 야 뭔 개수작이야 다래 씨를 위한 하는 거야 너한테 꼭 파는 거야 이거 천만 파시는 거예요? 아니야 드린다고 나중에 갈지 보시라고 아 진짜 아니 타이밍이 무슨 뭘 갑자기 끈에 설명하고 있는데 아, 예전에 포장마차에 꼭 파는 사람이 있었어 아, 있었어 그래서 나 순간 마술사인 줄 알았어 너무 인상스 1위래매 나래야 가자 1위래매 1위래매 그거 영화배우야 아 알죠 뭐야. 자기가 영화배우래잖아 계속 집 작아야? 아, 근데 오빠 근데 진짜 이렇게 손님 오면 이 타이밍에 꽃 주실 거예요? 아니 근데 오늘 이 타이밍인 것 같아서 타이밍 진짜 웃겨 타이밍 너무 웃겼나? 아니 뭐하러 아니 나래가 저거 설명하는데 뭐 주섬주섬 나가더라고 단어문 같은 거 주는 줄 알았어 멸치나 마른 오징어 주는 줄 알고 근데 뭐 부시럭부시럭 하길래 대박이다 아니 그래서 내가 준호 선배 집 가끔씩 가면은 맨날 배달 음식만 먹으니까 이렇게 손님 초대했을 때 요리해주면은 좋잖아. 좋지. 날에 한번 왔다 가면요, 싹 반찬이 쌓여 있어 오히려. 아, 쟤, 진짜 회만 먹는 거 좋아해. 아 근데 쟤는 저런 시간이 있어. 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럼 결혼을 왜 아직 안 해? 아 진정한 남자를 못 만난 거지. 그럼 오빠들이 봤을 때 진정한 남자는 어떤 남자예요? 진정한 남자? 예. 우리 중엔 없어. 나 이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를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남자가 진정한 남자지. 너 만약에 원희가 너 사귀자 그러면 사귈 거야? 사귀겠냐고요? 푸는 뭐냐? 푸는 뭐냐? 아니. 아니 질문을. 아니 얘 뒤통수에 대고 푸는 뭐야? 오빠. 어? 내가 왜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아요? 왜? 나는 남자 있잖아요. 철저하게 얼굴만 봐요. 왜? 근데 아니 어쨌든
오빠 볼 없죠 볼. 뭘 뭐 뭐요? 볼 없죠 볼. 뭘 뭐 뭐요? 볼. 볼이 뭐야? 아 볼 여기 있어. 볼 있어 있어. 그 볼. 어. 언니 앉아. 뭐 도와줄 거 없어. 앉으라고 마 철저하게 얼굴만 보면 되잖아. 앉아. 아니 그래. 준호가 사장님이잖아. 그 전에 전 사장. 전에 전 사장이었나? 아 맞네. 아, 지금 맞네. 아무 관련이 없어. 지금 이제 같이 하는 어떤 뭐 그냥 선배 역할이지 회사에서. 근데 너는 계속 그 회사에 오래 있었던 거야? 계속 있었어? 진짜 오래 있었죠. 나래는 그냥 우리가 있는 거. 나 13년 있었나? 나래 13년 있었어. 13년? 나래가 회사 건물도 다 세워줬어. 아유 무슨 건물을 세워. 진짜로. 아니 왜냐면 제가 이제 무명에 길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무명생활이 너무 기니까 어떻게 좀 해보려고 막 뭐 방송 이것저것 도 하고 막 성형수술도 하고 해보려고 했지. 퇴임을 했다가 안 풀려서 다시 튀었어. 어, 다시 막았잖아. 막았어. 이게 되더라고. 굿도 했었어, 굿. 오, 굿도 했어. 근데 그 무당분이 아, 내 수준으로 안 된다고 돈 돌려줬어. 그 정도로? 굿값을 돌려줬잖아, 나한테. 굿값을 돌려줬다니까. 아, 희한해. 오, 그렇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 어떻게든 또 한번 해보려고 돌려깎기를 했어야 했다. 돌려깎기를 하고 나서 아니 얼굴에 문제가 있었지. 모르겠어. 막 이것저것 하다가 그때 막 이제 돌려깎기 하고 누워있었지. 한 달간 누워있었는데 갑자기 회사 전화 온 거야. 그 대전에 있는 한 학교에 체육대회 MC가 들어왔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인지도가 있어야 체육대회 MC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서 누구누구 하는데 그러더니 준호 선배다 김지민. 그때 김지민 언니도 진짜 놀았거든. 일이 없어갖고 그 대전에 있는 체육 그 행사를 끝나고 올라오는 길에 한 50만 원씩 주더라고. 왜냐면 우리 때는 그 50만 원도 너무 컸으니까. 그렇지 없을 때는 뭐. 나중에 매니저 오빠가 그러더라고. 그날 원래 행사가 김준호 선배한테 들어온 행사였던 거야. 단독으로. 단독으로. 근데 니네한테도 그 회사 이제 학교 대 그래가지고 같이 하는 후배들이 있는데 너무 잘하는 후배들. 아 그런 얘기를 또. 그래서. 아, 제 돈에서 나눠줄 테니까 후배들 같이 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애 돌려깎기 한 애를 거기까지 데려가가지고 4시간 행사니까 붓기가 싹 빠지더라고. 아 근데 너무 고맙더라고. 진짜 고마웠어요. 사실 이제 준호 선배가 너무 선배로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 좋은 사람인데 아니 뭐 그런 얘기 여기서 또 그런 거 싫어해. 그만 할게. 그래도 아니 그만 들어줘. 조금 들어줘. 근데 형 내가 나래한테 고마운 거는 그때 당시에 최초의 시도를 하자 연예인 최초로 아프리카 TV를 내가 좀 출연시켰어요. 그 당시 때는 인터넷 방송 이런 걸 아예 안 할 때였어. 그래. 근데 앞을 보긴 했어. 너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너 첫 번째 받아온 스케줄이니까 그래서 근데 그게 너무 잘 됐어. 괜찮아요. 이 회사라는 게 정산이 돼야 되잖아요. 뭐 6대 3 처음에 정산을 해주더라고. 근데 6개월째 되니까 정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사 사람들한테 물어봤지. 내 이 별풍선 이 값은 어디로 갔냐 했더니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전기세를 냈다. 재밌구냐 뭐야. 아니 봤어. 열심히 하는 연예인 꿈을 팔아먹고. 아 얘가 형님 나보고 개버지라는 별명을 지어줘서. 어 그래? 그걸 내가 지금 지어준 거야? 응. 돈이 많이 나가지고. 진짜요? 지금 후배들이 이제 다 뭐 전화가 많이 와. 응. 힘들면 개버지님 전화 드렸습니다. 아 그래? 그럼 어떻게 그냥 있니?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주고. 아이고. 근데 네가 뭐 이렇게 장 좋아하고 뭐 대표 이런 거 좋아하니까 또 그런 걸 무시 못 하는 거지. 장동민 저번에 와서 개 버러지래더라. 개벌어지라고. 아버지, 개그계의 아버지. 개벌어지. 난 너를 선배로 생각한다. 여기 단독으로. 왜냐면 진짜로 선배님 따르는 후배들 너무 많으니까. 나는 진짜 내 진짜 개그계의 아버지라고. 형님 사실 말할까? 여기서 제가 좀 찌그러져도 좀 합니다 형님. 뭐래? 뭘래? 그쪽 세계 가면 뭐라냐. 개정한데. 나무 좀 낍니다 형님. 아 그래요. 근데 저기 지금 내가 미안한데 좋긴 한데 너무 느리네. 뭐가? 음식이. 형 원래 얘기하면 너무 느리네. 뭐가? 음식이. 형 원래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짜증을 내는 거야? 지금? 오빠, 내가 주방 이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방 이모잖아. 아니, 지금 뚝딱 나올 줄 알았더니 좀 되게 상당히 길으면 여자들이 되게 싫어해. 애써 해주는데 뭘. 애써 해주는데 뭘. 만약에 둘이 사귀었어. 근데 여기서 한마디 하니까 여기서
아 그러면 가서 먹던가 사 먹던가 이렇게 내 말 내 말 물었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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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여기서 끝나는 거야 둘 사이는. 알았다 알았다. 모른다 진짜. 아 천천히 천천히. 아니 얼마나 갔다. 진짜 웬일이야 이 오빠. 아니 별거 봤어 그래 별거 봤어 빨리 빨리 술 먹고. 이 그걸. 오빠 옷 제대로 못 입었어요. 오빠 완전 내 스타일 아니야. 이런 내 스타일 아니야. 완전 이런. 완전 이런. 그래가지고 진짜 어디야. 그래 노란 색이야. 그러지 마 막걸리 색이야. 이렇게 누구해 그냥. 왜 이렇게 오래 걸려? 햇빛은 데다 준 거예요 이거? 햇빛은 많이 없네. 그러셨네. 근데 나래빠가 언제부터 유명해진 거지? 내가 예전에 얼마나 됐지? 나래빠가 알려진 게? 됐어. 아 10년 됐나 봐 10년. 빌라에서 빌라에서 그러니까 근데 거긴 핫한 사람들만 가더라고. 아 거기 초대받지 못하면 약간 힙하지 않은 나래빠요 아니 우리 집에 일단 오면은 나는 안주 그러니까 안주에 맞춰서 페어링을 다 해줘요. 페어링 다 해주고 그리고 아니 술을 왜 마셔요 오빠? 응? 오빠들은 술을 왜 마셔요? 응? 술을 왜 마셔요 오빠? 응? 오빠들은 술을 왜 마셔요? 왜 괴로워서? 괴로워서? 아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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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워서? 아니 그냥 생각하기 싫어서. 정답도 그냥 자려고. 자려고. 자려고요? 그냥 자려고. 자려고. 자려고요? 자려고. 아니 자려고. 빨리 입고 자. 빨리 졸렸잖아. 빨리 졸 자려고. 빨리 자려고. 살아서 뭐해? 빨리. 아니 차라리 따뜻한 우유를 드시면. 나 눈 뜨기 싫어서. 눈 뜨기 싫어서. 또 생각날까 봐. 그러니까 생각하기 싫어서 어떤 생각 잡념 싫어서. 아니죠. 술을 왜 마시냐? 뭔가에 썸띵을 만들려고. 아, 썸띵. 썸띵. 썸띵을 만들려고. 아, 썸띵. 썸띵. 아, 썸띵. 썸띵. 아, 썸띵. 아, 가로. 썸띵. 아, 가로. 소맥만 타지 말고 썸을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른다. 근데 우리가 그런 용기가 없어. 아니 형, 왜요? 이렇게 용기가 없고 싼 느낌이 있잖아? 나래가 싹싹싹 하고 갑자기 DJ 박스로 와서 음악을 틀어. 갑자기 DJ 박스로 와서 음악을 틀어. 좋아 좋아 좋아. 그럼 거긴 뭐? 그럼 우리 어색해 하잖아? 회원제야? 아니 회원제 아니죠. 그럼 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 여기 아니야? 어? 무슨 저기로 아니, 그 영, 입회... 연간 얼마씩 아니, 내면 입회비가 있어요. 영, 입회... 연간 얼마씩 아니, 내면 입회비가 있어요. 한 1,200만 원씩 있는데 아니 사실 그런 건 상관없고 그냥 뭐 와가지고 이렇게 친해지고 하면은 우리 집에 술 한잔 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시국이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곧 있으면 거리두기도 풀릴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 초대 좀 하자. 저희 집, 저희 나래빠는 몇 가지 이제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이게 뭔지 알아요? 저는 무조건 네. 이런 일은 없지. 만약 우리 넷이 갔는데 우리 넷만 있는 경우는 없지. 만약 우리 넷이 갔는데 우리 넷만 있는 경우는 없지. 우리 넷이 갔는데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 나이트 갈 때 막 주말에 월화수목금 열심히 일한 이유가 토요일 날 친구들 때가 나이트 하려고. 아니 그럼. 옷 딱 때려 입고. 결국 포장마차에 넷이 있잖아 또. 아, 근데 우리 집은 절대 그럴 일이 없어. 근데 우리 집은 절대 그럴 일이 없어. 왜냐면은 우리 집 이 나래빠의 철칙이 뭐냐. 확률이 높다. 이 나래빠의 철칙이 뭐냐. 남녀 성비를 맞춰요. 아. 남녀 성비를 맞춰요. 아. 옛날 나래빠에 가면요. 내가 딱 갔을 때 어떤 연예인들이 있었어. 연예인들 많지. 나래 인맥이 세잖아. 얘는 인맥이 좋으니까 내가 못 본 연예인들이 이렇게 막 잔뜩 있는 거야. 어? 너 그거 왜 가 자꾸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슬렁 그러니까 어슬렁 그러니까 어슬렁 가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이게 전화해서 괜히 나래야 지금 누구 누구 있니? 아, 그런 거 아니야. 아, 그 뭔지 알지? 아, 그냥 간 거야. 누구 싫어? 누구 누구 있니?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 나는 누구 데리고 가지? 나 혼자. 그래서 뭐 장동민 이런 애들이 있어. 아니, 그냥 갈게. 아니야, 근데 준호 선배 그때 윤시윤 데려왔잖아. 어? 윤시윤을 데려갔다고? 아, 1박 2일 할 때. 약간 좀 형, 나도 좀 누구 낑겨서 가는 거지. 아니, 어떻게 단독으로 오겠어? 말도 안 되는 거지. 여기 단독으로 다 못 가. 여기 단독으로 다 못 가. 단독. 야, 우리... 아무도 안 되지. 사람이 썸띵이라는 게 생기려면은 이게 예를 들면 내가
이 오빠한테 좀 마음이 있어.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무슨 뭐 원이가 아니고 우리 은이야. 은인데 은이도 상민 오빠한테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 어, 그러면 이러면서 완전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게 네 눈엔 보이는 거야? 완전 보여요. 아, 보여. 완전 보여요. 아, 보여.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도 무조건 남자 세 명 온다 그러면은 아 오케이 여자 세 명으로 딱 맞춰요. 아우. 또 물어봐. 너 혹시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니? 그러면 아 좀 있어요. 그러면 아 좀 미안하다. 아. 어 혹시 뭐 썸만 타고 있어요? 그럼 썸까지는 괜찮아. 썸까지는 괜찮아. 아직은 안 되는 거니까. 아 어. 그렇지. 어. 그러니까 저희는 오면은 딱 그게 있어. 선 음주 후 안주. 사실 이게 뭐냐면은 일단 몸에 이게 알코올이 들어가는구나. 몸에. 처음에 안주 나오기 전에 나는 무조건 두 잔 마셔. 아시죠? 알지 알지. 무조건 그래서 난 벌주인 줄 알았어. 원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취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 입에서 들어가서 백기를 열어주는 거야. 아하. 그냥 내 입에서 들어가서 백기를 열어주는 거야. 아하. 그냥 서로의 부담을 열어주는 거야. 그렇지. 아라뱃길 열듯이 아 술이 들어가면서 아, 내 식구가 아. 어딘지 위가 어딘지 장이 어딘지 아. 그러면서 우리는 약한 게 연하게 연하게 아, 아시잖아요. 아니, 딱 지금 이제 술이 없을 것 같아. 내가 원하는 있어, 술이 있어 있어 맥주 있어 맥주. 뭐예요? 혹시 탄산수에 레몬이 있나요? 탄산수에 레몬이 있나요? 증류주에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레몬 있을 스타일이 아니야. 그렇죠. 아, 아까 파김치 있더라. 파김치. 파김치? 안돼 안돼 저 여니까 아까. 아 형 저 주스도 된다 주스. 김 진한 거 있. 주스 있네 주스. 증류주가 없잖아. 막걸리 스타일이야. 아 진짜. 막걸리여도 그런 거 괜찮은데 살짝 거기에 그 사이다 살짝 넣으면 괜찮은데 사이다를? 거기다가 그다음에 꿀을 살짝 넣고 그러니까 아, 칵테일 수준인데 거의 어? 진짜 맛있겠는데?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 달달하게 꿀주 꿀막걸리 너무 괜찮아. 아. 거기다가 계피가루 살짝 넣잖아. 어, 그거 한번 내가 만들어 볼까요? 어, 그거 한번 내가 만들어 볼까요? 어, 오 괜찮지? 그 레시피 그대로 응. 위에 것만 계피가루가 받아... 있다는 얘기야? 계피가루는 없어. 그럼 뭐 꿀은 있어. 뭐 후춧가루 그러게 뭐 꿀은 있다고 꿀 뭐 하냐고. 아니야 어. 막걸리에다가 그 그럼 맥시멜 같은 거 살짝 꿀 뭐 꿀 꿀만 넣어요? 그다음에 사이다 살짝 사이다 살짝 고운 맛 있잖아. 어. 아니 꿀을 넣어 막걸리에 맛있어? 그래 그러니까 이 첫 술은 무조건 누구나 어. 부담 없이 왜냐면 술을 어. 다 잘 맞는 사람이 오는 그렇지. 게 아니잖아. 그렇지. 아니 그럼 거기서 그 커플이 된 게 몇 쌍이나 되는 거야? 꽤 있어. 그러니까 아니, 한 지금 50쌍 된대요. 50쌍. 50쌍? 근데 저 일단 이거는 공식적으로 50쌍이지. 그렇지. 알게 모르게 한 100쌍 넘게. 와. 100쌍? 100쌍? 왜냐면은 거기가 진짜 100쌍의 수지야. 아니, 거기 한 10년 됐어? 나랫바가? 나랫바 10년 됐죠. 그럼 한 1년에 10커플씩. 와. 안 됐었어. 시윤이 아니, 그러면 시윤이 아니, 그러면 지금 계속 설명은 하는데 우리한테 오란 얘기는 안 한다. 설명은 하는데 우리한테 오란 얘기는 안 한다. 아직은 좀 우리가 가기 힘든 곳인가? 아니야, 아니야. 아직까지는? 그럼 네 머릿속에 대충 우리 네 명이 있잖아. 그럼 이제 만약에 상민이가 빠에 갔어. 그럼 대충 네가 그림이 그려질 거 아니야. 아,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는 되게 라이트하게 내가 이제 접근을 해야지. 오는 사람들한테 이제 뭔가 그쪽도 부담스럽으니까 뭐 썸 탄다 이런 분이 아니고 그냥 오늘 좀 기분 좋게 그때는 이제 약간 안주로 먼저 가야지. 어. 나랫바에 제철 낙지가 올라왔어요. 안주로. 안주로. 어. 안주로 가야지. 제일 고신. 안주로. 그래서 나는 항상 얘기해. 자, 민어 올라왔습니다. 아, 맞아, 맞아. 민어 손님 오고. 어. 자, 낙지 왔어요. 그럼 낙지 손님 오고. 어. 그걸로 해서 먹으면서. 아니,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거야. 이제 누가, 널 누가 데려갔잖아. 근데 딱 왔는데, 나래가 오히려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어. 어, 나래가? 어. 그럴 땐 어떻게 해? 오히려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어. 어, 나래가? 어. 그럴 땐 어떻게 해? 그럴 땐 나래는 기대해. 그 사람한테. 아니, 그래 연결을 해줘야 돼. 그럴 땐 아, 어떻게 해? 나래는 그냥 말로만 사심이 있지 사심은 없어. 어, 이제 사심 있어. 아, 그건 있었어. 윤시윤 데려갔을 때 윤시윤 데려갔을 때 내가 이쪽에 있고 윤시윤이 이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 쪽으로 시금치를 빼더라고요. 그걸 얘기해요. 내 쪽으로 시금치를 빼더라고요. 그걸 얘기해요. 아니, 윤시윤이 안 보여주더라고. 진짜 팩트야. 왜냐면 내가 내 쪽으로 하길래 재밌는 아니 시금치를 왜 내 쪽으로 뽑아? 그 얘기를 하더라고. 윤시윤이 윤시윤한테 뽑아! 이러더라고.
그걸 조용히 얘기했어야지. 슈니 다듬기. 그러니까. 주방인 거잖아. 슈니 다듬기잖아. 뭐야? 뭐야? 레시피대로 하나. 레시피대로 했다고? 나름. 아니 재료가 없어. 사이드가 없어가지고 콜라로 살짝. 잠깐만. 아 형 콜라도 아까 오래된 김 다 빠진 거잖아. 일단 어, 이게 뭐야?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세 개만 일단 해봐. 야 이게 아니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색깔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야? 나 못 먹을 거지. 꿀은 들어갔어, 꿀은 들어갔어. 벌써 한. 어 야 뭐야? 이 레시피 그대로 만든 거야. 어 야 뭐야? 이 레시피 그대로 만든 거야. 사이다가 콜라가 바뀐 거 바뀐 게 꿀 들어가고 막걸리에 위에 맑은 것만 하고. 아 이거 벌써 이미 비호감이야 이거. 이게 색깔이 이게 뭐야? 이게 콜라를 넣어서 반만 주세요. 아니, 아니 콜라를 왜 넣냐고. 기운기 흑청물을 가져오시면 어떡해. 콜라를. 아, 이거... 야 빗물 아니야 빗물? 아 주세요 보세요. 어 이게 뭐. 와... 맛은 모르잖아요. 야 술 색깔이 이게 뭐야. 맛을 한번. 맛은 보세요 한번 모르잖아. 이거 한약 딸인 거 같이. 맛은 보세요 한번 모르잖아. 이거 한약 딸인 거 같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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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맛있다. 어우 좋아. 이게 맛있다 보여? 어우 아. 아이고 아이고. 나를 봐도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 뭐 돈 좀 있어야지 남자는. 아유. 없어? 아, 돈이 있어야. 남자가 왜 돈을 써? 어? 어? 남자든 여자든 우리 나랫바에서 돈 쓰는 걸 싫어해. 아, 나랫바가 아니라 우리 바네. 우리 바, 우리 바. 우리 바. 어, 그러니까 나랫바에서는 사실은 돈 많고 뭐 또 뭐 하는 사람이고 이런 게 아무 의미 없어요. 아, 여기 나랫바에서는 다 평등이야. 집중하자. 나이도 상관없고. 나이 상관없어요. 아, 이거 불을 안 켜고 이렇게. 예, 아니 지금 이제 왜냐 불 바로 켜면은. 아, 바로 너무 바로. 바로는 바로 커요. 바로 타. 바로 아, 바로 타. 버터에다가. 아 그걸? 이게 뭐야? 이 명절 명란젓. 명란젓. 버터에 요게 한 팩 사면 한 6,000원? 어 6,000원. 6,000원 이게 제일 비싼 것 같다. 요게 제일 비싸죠 사실은. 이거 조금 왜냐 첫 안주는 조금 고급스러 나와야 되니까. 자 만약에 나랫바가 열려 있어. 네. 너 갈 거야? 응? 너 열려 갈? 있어? 어. 그럼 가죠. 왜? 어디라고 가 네가? 이 얘기야? 이 얘기야? 어, 그럼 원희 형은 누굴 데려가야 들어갈 수 있어? 아이 부모님. 여기 나랫바에서는 다 평등이야. 우리 빠, 우리 빠. 자, 나는요 한번 가보고 나서 나랫바 갈 때는 해외 여행 가는 느낌으로 설레요. 그 정도요? 아 여행 가는 느낌이야? 왜냐면 맛있는 음식. 그런 느낌이야? 왜냐면 맛있는 음식. 어, 여권 들고 가야 되니까. 재밌지. 어? 비주얼 장난 아닌데? 야 패션 어떻게 하고 가야 돼? 패션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고 가면. 솔직히 약간 좀 재밌게 놀림을 받아서 오히려 더 재밌어. 어. 아 뜨거워. 야 이게 뭐야? 더 재밌어. 어. 아 뜨거워. 야 이게 뭐야? 아 조심 보차. 아랫바에서 이런 실수 안 하잖아. 우리 집은 부엌이 딴 쪽에 있으니까. 부엌이 딴 쪽에 있는데 여기는 바로. 아, 바로 있으니까. 여기 부엌하고 같이 어. 합쳤잖아. 아, 그러니까. 이게 알이라 터져. 터져 터져. 이게 이제 이게 있어야 돼. 줄여? 야 이거. 뚜껑 뚜껑 뚜껑. 뚜껑 뚜껑 뚜껑. 아침에 얘기했어. 오 뚜껑. 아침에 얘기했어. 아따고 아따고 아따고. 아따고 아따고. 아따고 파티 파티 파티예요. 파티. 잠깐만. 뭐야? 뭐야? 급한대로. 뭐야? 오빠. 뭐야? 급한대로. 급한대로. 들고 있어. 들고 있어. 들고 있어.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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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맞춰서 시원하 좀. 아, 뭐야? 뭐야 이게? 아, 그래 이렇게. 어우 야, 야, 너. 아, 나 기억 잤네 진짜 오늘 뭐. 근데 나랫바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시작했어요. 열악한. 아, 근데 열악하겠지. 만약에 우리끼리만 있으면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끼리만 있으면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지금 약간 화나지만 여기 또 이렇게 여러분 계시면. 에이 서로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그렇지 어, 괜찮아요 그렇지 아 추우세요 아 괜찮아 아 기름 탔죠 아 나 그런 게 있겠네 여러분 또 빌미를 제공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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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데서 꽐라대 어 이거 오빠 이거 어떻게 집으려 그래요 이거 어떻게 집어 이걸 이거 어떻게 집어 아 그건 더 더 더 더 더 더 아 어쩌려 그래 이거 아이 어떻게 집어 아 그건 더 더 더 더 더 더 아 어쩌려 그래 이거 아이 뚜껑도 아 어쩌려 그래 이거 아이 뚜껑도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걸 왜 정확하게 꽂아 넣었어? 비스듬히 넣어야지. 이거 하면 빡칠 수 있어. 아 진짜. 어어, 미끄러지잖아. 아, 이거 다 따겠는데. 아, 뭐 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하는 거야? 어머. 아이고. 이거 탄다 탄다. 아이고. 아 참. 아이고 세상 잠깐만요. 아유 야.
아 이거 뭐 명란 하나 굽는 난리가 났네 집안이. 야, 야 탔어, 탔어. 아, 탔어. 아유, 타야 맛있어. 타야 맛있어. 타야 맛있어. 이 정도 내가 먹을게. 타야 맛있어. 우리 다시야. 다시 굽려고요? 아이 저 꽃은 왜 자꾸 어디다 갖다 둬? 가져가셔야지. 원래 먹은 거 아니야. 오라야지. 우리들은 밖에서 어떤 얘기가 들려? 혹시 우리 얘기 나온 적 있어? 나랫바에서? 나랫바에서요? 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다고? 아니 뭐 탁재훈 뭐 아 재훈이 오빠 너무 재밌지 않니? 뭐 이런 얘기라도 나올 법하지 않아? 아 그래요? 없어? 없어? 그때 여자 연예인 누구였지? 어 누구야? 기억은 안 나는데 누가 재밌다고? 누가 그런 얘기 했었는데 탁재훈 오빠 얘기를? 어? 내 스타일이라고? 탁재훈 오빠 얘기를? 어? 내 스타일이라고? 아니 얘기를 했다고. 어. 뭐라고? 그냥 흘려 지나가게 얘기. 아니요. 남자 얘기하다가 한 거지. 아니요. 뭐 긍정적이었어? 부정적이었어? 여자가 얘기했어? 여자겠지. 아니 여자가 얘기했죠. 아 여자가 얘기했어. 탁재훈 오빠 얘기를 근데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 근데 누구? 아 이러면 쉬게 진짜 중요한 얘기할 때 그런 얘기가 있더라. 근데 누구? 아 이러면 쉬게 진짜 중요한 얘기할 때 야 이거 버려요 진짜. 쉬었다 가. 아니야 아 근데 아 그런 얘기 있었다. 어 탁재훈 오빠 얘기를 그때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약간 오빠 되게 섹시하다고 누가 그랬었어. 섹시하다고 누가 그랬었어. 야 주소 줘봐. 나래. 나래는 누구랑 좀 친하냐? 아, 섹시하다고. 아니 누군지 기억이 안 나네. 형, 이 시계가 거짓말만 하면 종이 울리는 거야. 아 진실의 종인가? 진실의 종이 열려. 야 진실의 종을 집에다 걸어놔? 야 진실의 종을 집에다 걸어놔? 필요할 것 같았어. 아, 대박이다. 아, 대박이다. 섹시하다고. 오. 근데 준호 선배 얘기도 몇 번씩 나오지. 우리가 이런 얘기도 몇 번씩 나오지. 아 진짜 왜? 우리가 이런 얘기. 뭐? 만약에 준호 선배 이제 개그우먼이라든지 많이 오니까 준호 선배는 사귀었을 때 괜찮을까 결혼했을 때 괜찮은 남자인가 뭐 이런 얘기. 아... 사귀었을 때 괜찮을까 결혼했을 때 괜찮은 남자인가. 와 쓸데없는 아... 의논을 하네. 왜? 형, 이 업계에서는 제가 괜찮다니까요. 그러면은 준호가 얘기 나온 김에 연애할 땐 뭐가 낫고 결혼할 땐 뭐가 낫대? 그러니까 연애할 때가 낫대, 결혼할 때가 낫대. 근데 많은 여자 연예인이 준호 선배는 결혼했을 때 괜찮은 사람이 있어. 내가? 내가? 근데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게 그건 뭐냐면 그랬으면 잘 살았지 지금 왜 그거 안 맞는 얘기야. 아 진지하게 보는구나 생각보다 나를. 오. 진지하게 보는 거 아 난 그런 거 싫은데. 왜요? 나 약간 연애하고 싶은 남자가 되고 싶은데. 연애하고 싶은 남자가 되고 싶은데. 아유 정신 못 차렸네 아직까지도. 야, 우리들은 좀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어. 아, 그래요? 쭈꾸리들 앞에서. 아, 예, 맞습니다. 쭈꾸리들 앞에서. 아, 예, 맞습니다. 아, 이게 쭈꾸리가 된 거야? 얘기 나온 적이 없어. 여기 얘기 나온 적이 없잖아. 안 나왔어. 여기는 사실 없지. 아, 우리는 사실 얘기 나오기가 조금은 쉽지 않은 존재들이긴 해. 왜? 원희 형이나 나는 자기의 어떤 존재감이 좀 너무 뚜렷한 사람들이라 얘기가 하기가 좀 진한 사람들이잖아 얘기하기에. 뭐가 얘기하기가 진한 사람들이야? 아예 재훈이 형이나 준호는 약간 쉽게 얘기를 해도 되는 편한 쉽게 얘기해. 그러니까 편한 그냥 화제 안 좋은 얘기 안 나온 게 다인 줄 알아. 안 좋은 얘기 안 나온 게 다인 줄 알아. 이제 네 명이 한번 이렇게 놀러 갈 수는 있지. 어 그럼요. 응? 언제든지. 가서 얘기하고 그러면. 네 명이 한번 놀러 갈 수는 있지. 아 그럼. 야 내년 여름에 가자. 내년 여름. 내년 여름에요? 왜? 내년 왜? 나 좀 어느 정도 정리되고.
정국이 헤어졌을 때. 나도 말은 내년이면 너 못 갈 걸. 아니 오빠 정리할 게 아직도 있어요? 어 있어요. 넌 한 3년 뒤에. 그러니까 나도 좀 편하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편하게. 나도 이 준호의 놀잇감이 되고 싶진 않거든. 여자들 앞에서. 형은 이미 글러먹었어. 그런 의도로 가는 데가 아니라니까. 그냥 라이트하게 이렇게 나랏 방에서 맛있는 거 먹고 이러는 거지. 뭐 무슨 친구 만든다. 야, 중배가? 야 라이트하게 갔는데 거기서 술 취해갖고 그래? 이 빗돌이 상그지 막 이러면서 나 갖고 놀면 내가 기분 좋겠니? 야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안 하지. 우리야 TV 앞에서 그러지 마. 야 TV 앞에서 그러지 마. 우리 만약에 쌍그지 네. 빗돌인데 빗돌인데 빗돌이 귀엽잖아. 빗돌이 귀엽잖아. 빗돌이 근데 사실 거렁뱅이 돼? 야 우리들 약속해. 우리 만약에 네 명이서 나랫바 가면 서로 칭찬해 주기. 아 진짜? 어. 아 그럼 좋아. 그래. 그런 거 없이. 아니 그러면은 미스하지 말고. 나랫바 왔다고 생각하고 서로 칭찬 한번 해봐요. 왔어. 여기 아, 네 명 있다? 있어. 그래서 네 명 있어. 내가 있어. 아니 여기 오빠들 너무 너무 나이스한 오빠들이고. 네 명 있어. 내가 있어. 아니 여기 오빠들 너무 안녕하세요. 너무 나이스한 오빠들이고. 안녕하세요. 아 우리 재훈이 형. 아 형 진짜 원래 30대가 15예요. 아이 재훈이 형한테 칭찬하지 말고. 아 형 진짜 원래 30대가 15예요. 아이 재훈이 형한테 칭찬하지 말고. 너 나한테 왜 칭찬을 해? 야 차라리 네가 셀프 칭찬을 해. 형 재훈이 형한테 30대가 15예요. 형 우리끼리 짜고 치고 다 드나. 박진아. 아 이게 뭐야? 어색한 연기야. 영화 배우라며 50편 찍었다며. 이런 연기는 약해. 미안해. 너무 좀 30대가 지금. 진짜 있는 얘기를. 만약에 나는 재훈 오빠가 왔어. 왔는데 좀 약간 재훈 오빠랑 뭔가 썸띵을 만들어줄 뭐 누가 있어. 그럼 나는 이렇게. 아 근데 이 오빠 너무 웃기잖아. 아 근데 이 오빠 너무 웃기잖아. 그래, 약간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너는 무슨 30대가 지금 팬이야? 그럼 오빠가 그러면 원희 오빠 칭찬. 저기 원희 오빠 칭찬. 아 자연스럽게. 어때요 원희 씨 직접 보니까. 아니 나한테 만약에 내가. 어때요 원희 직. 원희 씨 직접 보니까. 아니 나한테 만약에 내가. 맞아요. 나래가 있었구나. 왜 우리가 나는 거야. 왜 벽에 대고 하는 차라리 여기가 나을 거야. 아니 여자가 내가 여기 있는데. 계속 이쪽 보고 얘기하는 거야. 아 그래. 아 이모니 씨 실제로 보니까 화면보다 안 빨갛죠? 아 이게 놀리는 거예요. 이게 놀리는 거라고? 하얗다 빨갛다 하얗다 빨갛다. 아니 앞에 대놓고 이렇게 해야 형이 또 자연스러워지. 아니 이게 낫지. 참 진짜 이게 나. 원영 칭찬 이게 나. 뭐가요? 원영이 생각보다 네. 굉장히 카리스마도 있고. 어 진짜요? 네, 그리고 어 진짜요? 네, 그리고 너무 무거워. 진짜 카리스마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아니. 아 근데 왠지 카리스마 있다고 하니까 뭔가 좀 그래. 되게 딥해 보이고 좀 아니 근데 되게 개그도 있고 개그 코드가 있어요. 아 진짜요? 또 시켜, 그거? 아 이거 망신 주려고 일부러 일부러 이게 더 나빠. 야 너 아주 저걸 또 한다. 일부러 이게 더 나빠. 야 너 아주 저걸 또 한다. 저걸 또 한다. 망설이 저걸 또 한다. 저기 그 저 이모니 씨 네 저기요? 네? 아 예. 이모니 씨 예. 이모니 씨 이제 사실 그 너무 괜찮은 사람이고 저것도 되게 많이 모았어요. 어떤 거요? 포켓몬 스티커도 되게 포켓몬 스티커도 되게 진짜요? 야, 그거 농기 30개 한 30개 몇 개? 159종 중에 30종 정도를 모았어요. 아 얼마? 진짜요? 30종 159종이 다 모으면 계속 159종인데 30종 159종이 다 모으면 계속 159종인데 그쵸 30개 정도 모았어요. 아 그래요? 저도 그거 모으고 있는데 진짜? 요즘 진짜 그거 뭐야? 저도 그거 모으고 있는데 진짜? 요즘 진짜 그거 뭐야? 모아기가 너무 힘들던데 저기 엄지국 교환할까요? 꼬북이 있어요? 꼬북이 저 있어요. 꼬북이 있어요? 있어요. 야, 꼬북이 뭐 잔만보 있어요, 잔만보? 잔만보 없어요. 잔만보 있어요. 제가 드릴 수 있어요, 잔만보. 그럼 번호 줘요, 번호 줘. 번호. 잔만보. 아니 뭐 그냥 그런 거. 근데 나는 좋았던 게 뭐냐면은 이러니까 공감되지. 지금 포켓 그 스티커 모으는 게 제일 핫하잖아요. 진짜? 와, 이거 내가 그냥 얘기해 준 건데. 그냥 나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혹시 신발 좋아하세요? 신발 좋아하세요? 신발 좋아하죠. 아 형이 신발 많이 해요. 신발 모으는 거 좋아해요. 저 봤어요. 그 운동화. 네네네. 저는 근데 그거 모으는 이유가 나중에 이제
결혼하면 예. 기분, 예. 결혼 기분 기분 아. 그 처음 보는 여자한테 결혼한다는 얘기 뭐 하는 거야? 무거워 일단 그러는 거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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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기 얘기만 한다고 아니 사람이 얘기할 때 용기를 줘야지 계속 앞에서 용기 아 내가 열어줬잖아 신발 좋아해 아 근데 신발은 그다음부터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럼 말을 하지 말라고 네. 알았어 아, 형 얘기 아예 안 할게 알았어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 그러니까 아니야 이럴 거면 나가 다 나가 이럴 거면 나가 다 나가 형 얘기 안 해 그러니까 나가라고 제 집이에요 아 나가라고 제 집이에요 아 우리 집 아 나를 빤 줄 알고